연락한 KT 공중전화 부스를 개조해서 은행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가장 눈길이 뜨는 것은 고객의 신용등급을 나눌 때 이른바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. 해당 고객의 구매 내역, 통신비 납부 내역, SNS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신용등급이 고분화되는데요. 예를 들어 평소 차를 자주 사보는 여성 직장인은 술집에 자주 가는 남성 직장인보다 월급은 더 적더라도 대출금을 훨씬 연체할 확률이 낮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럼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? 이런 점은 담보 마련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평균 대출 금리가 5% 안팎의 시중 은행과 30% 가까운 제2금융권 사이에서 믿을 만한 담보가 없는 것